아, 정말 꿈의 서울이네. 5층인데 1층 같은 이큰 나무와 고향 바다 같은 저 한강 건너편 압구정동. 내가 임신했을 때 태몽을 꿨는데 저 강에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헤엄쳐 가는데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런 섬뜩한 정말 놀라운 꿈을 꿨는데 미소랑 쭉 지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어보니까 내가 태몽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, 별이야.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가지 못하고 가요, 뭔가. 별이야, 아이고, 옷 이쁘다. 이거 6,900원, 어제, 별이야. 너 이거 그 이발기 고장나서, 별이야. 봐봐, 엄마. 어, 여기 봐봐. 여기. 고장나갖고, 그거 고치고 이마트 갔다가, 이마트 이제 그 눈물의 세일하더라고. 그래서 티셔츠 석장 건져왔는데 너무 귀엽죠? 완전 제주도 가파도 저기 촌놈 같아. 별이, 오늘 이발하자? 갈까? 나갈까? 나가고 싶지. 애가 3살인데 30살 같아. 폭삭 늙었어. 미안해.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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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날씨가 이렇게 간만에 좋은데 갑시다. 아, 저 차들은 다 기다리는 데가 있겠지. 나는 달이 뜨면 미치겠어요. 달이 뜨면 예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,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웠는데, 살아계실 때, 이제는 달이 뜨면 딸 생각 때문에 막, 뼈와 살이 타요. 고독에, 외로움에. 옥수동, 옥수역 귀신, 옥수동 누나, 옥수역 귀신이라는 영화가 있다는데, 무서워, 우리 동네잖아. 여기 걸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옥수역인데.